네, 오늘 다행히도 이제 상승 반전하는 모습 보였지만 그래도 최근 워낙 낙폭이 심했던 우리 시장이었고 변동성이 너무 컸습니다. 뭐 증시 분위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 굉장히 컸었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4분기 공모주 대여들의 등판 그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. 네, 맞습니다. 최근에 굉장히 증시가 많이 내려서 걱정스러웠는데 오늘 다행히 한 1%대 상승 세가 나아지고 있는 것 네. 같기는 해요. 그런데 최근 이 코스피, 코스닥 증시 흐름 모두 봤을 때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달려가야 할 구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네. 코스피는 6월 고점이 한 3,300선 정도였었으니까 현재는 3,000선을 하회하고 있고 코스닥은 이 8월 고점 대비해서 한 110선, 110포인트 정도 빠진 상태에 와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가운데 좀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키워볼 만한 그리고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영역이 바로 공모주입니다. 또 특히나 더 그런 것이 우리가 1년 내내 공모주 대여다라고 말을 해왔던 카카오페이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 4분기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.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플랫폼 규제 등 이런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이제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그래서 11월 3일에 상장을 목표로 공모 일정을 재개한 상황이고요. 이번 달 20일에서 21일 양일간 기관 수요 예측을 진행한 이후에 25일과 26일에 거쳐서 일반 청약에 나설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.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전일 GM과 이 리콜 합의에 대한 내용을 전했는데요. 이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IPO 진행 상황에 대한 힌트를 좀 줬습니다. 회사 측에서는 리콜 조치에 대한 제반 사항이 합의가 됐고 이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보류를 했던 IPO 절차를 이제 속개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. 이로써 연내에 상장될 가능성이 양 기업 모두 커진 상황이죠.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에 대한 관심을 또한번 키워보고 이 공모 시장이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 부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또 오늘까지 청약을 또 진행하는 기업이 있는데요. 그 GI텍 그리고 차 백신 연구소입니다. 뭐 핫한 2차 전지 또 바이오 섹터 기업들인데 청약 분위기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. 네, 말씀해주신 그양 기업 모두 지금 기관 수요 예측을 상장을 앞두고 진행을 했습니다. 그런데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이 GI텍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관련한 이제 테마를 업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차 백신 연구소는 역시나 바이오 쪽이죠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수요 예측에서부터 분위기가 좀 다르게 전개된 것이 특징적이라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제 공모 상황 짚어보면서 분위기를 좀 살펴드릴 텐데요. 일단 GI텍의 경우에는 이번 달 21일에 코스닥에 상장이 예정이 돼 있고요. 공모 주식 수는 270만 주가량이 됩니다. 공모 금액은 그래서 378억 원 정도, 그리고 상장 후 시가총액 1,101억 원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. 그런데 앞서 진행된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 나쁘지 않았습니다. 좋았습니다. 2,068대 1로 좋았고요. 그래서 공모가가 14,000원 상단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 참여 기관 중에 밴드 최상단 가격인 13,100원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한 기관이 전체 88% 상당이었다고 합니다. 전체 신청 물량 중에 이제 의무 보유 확약 비중도 25% 정도로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수 예측 분위기도 일반 청약이 첫날 어제 이제 한 164대 1 정도였는데 현재 굉장히 치솟아 있는 상태에 있고요. 오늘도 좀 일반 청약 경쟁률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미래에셋증권에서 단독으로 주관을 하고요. 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청약 진행일에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시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 물량이 약 31% 정도 됩니다. 자, 이어서 차 백신 연구소를 볼 텐데요. 이 종목, 이 기업 역시나 22일에 코스닥에 상장을 앞두고 있고 공모 주식 수는 395만 주 정도 됩니다. 공모 자금이 이제 435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목할 것은 100% 신주 모집이라는 것인데요. 이 의미는요, 공모한 자금을 다 회사한테 들어간다. 그러니까 자금 여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앞서 GI텍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 정도가 이제 구주 매출이라서 그 부분을 파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
아쉬운 거는 이 기관 수요 예측에서 GI텍과 다르게 좀 다소 저조한 경쟁률을 보인 건데요. 206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. 공모가도 밴드의 최하단인 11,000원 선에서 결정이 됐고요. 의무 보유 화계약 비율도 1% 정도로 좀 GI텍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관사는 삼성증권이고요. 전일 경쟁률이 8대 1이었는데 현재는 25대 1 정도로 보이네요. 상장 직후 유통 물량도 한 39% 정도로 낮지 않다.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좀 더 그 기업들 자세히 좀 알고 싶은데요. GI텍부터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. 네, 일단 GI텍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. 2차 전지 그리고 수소 전지의 전극료 핵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주력 제품이 슬롯다이라는 제품입니다. 이 슬롯다이는 2차 전지의 양극재, 음극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 코팅 물질을 분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인데 매출의 한 71%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것이 리페어, 이 부분이 16% 정도인데 수리이죠. 그러니까 제조한 기기를 이제 고객사들 관리를 해주는 부분인데 한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발생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신규 수주뿐만이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사업 영역이 넓다라는 장점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슬린 노즐이라는 특화 분야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매출 비중이 아직 1%가 채 되지는 않지만 이 슬린 노즐 과 관련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최종 납품을 하는 SEMES와 이 협력 관계를 잘 맺고 있다라는 부분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어떤 부분이 또 특장점으로 회사가 내세우는지 좀 살펴봤더니 이 슬롯다이와 슬린 노즐 등의 이런 필요한 기술이 원래는 이제 대부분 일본 기업들의 의존을 하는 경향이 컸다고 해요. 그런데 이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주요 고객사들도 좀 큼직한 업체들입니다. 일단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우리 기업 가운데는 이렇게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스웨덴의 배터리 업체인 노스볼트 등이 주요 고객사로 나와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또 최근 3년간 매출도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연평균 30% 이상씩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또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이 테마가 계속 커지고 있고 시장이 커지고 있고 2차 전지와 관련한 이런 전방 산업에 대한 시장 성장성 때문에 더욱더 주목 을 받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네요. 네. 자, 그러면 차백신 연구소 좀 투자 포인트 좀 볼까요? 네, 이 줄기세포 바이오 업체로 차바이오텍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. 2011년에 차바이오텍이 두비엘이라는 곳을 인수를 해서 사명을 변경한 곳입니다. 이 차 백신 연구소의 경우에는 특례 상장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. 백신과 백신 면역 증강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. 이 회사 측에서 이제 면역 증강 플랫폼을 확보한 것이 특장점이다, 강점이다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이 면역 증강제라는 것을 살펴보면 백신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를 통해서 백신 접종 횟수를 최소화하거나 줄이거나 또 생산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. 그래서 차백신 연구소가 이 면역 증강제 관련해서 엘판포, 리포팜을 이미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. 그런데 국내 백신 회사로 유일하게 면역 증강제 관련해서 S등급, 가장 높은 등급을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요. 이 엘판포와 리포팜을 활용을 해서 만성 비형 간염 치료 백신이라든지 또 제조업 대상포진 백신을 주력 제품으로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또 회사 측에서 밝힌 바로는 현재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한 네 가지 파이프라인이 임상 단계에 있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2026년까지 8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임상 시험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. 그래서 상장을 통해서 이 조달한 자금 한 65%가량을 이 파이프라인 연구 개발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고요. 매출은 한 2013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마무리 좀 정리하고 싶은 게 증시가 불안해지면 아무래도 공모주 시장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 공모주들을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시장 전망이라든지 투자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.
이제 그래도 투자자분들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낮춰져 있고 이렇게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 네. 게 뭐 과거처럼 모두 따상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공모에 나서는 기업들도 뭐 공모가를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산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역시나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투자에 나서는 부분은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제 또 K카라는 기업도 상장을 했는데 지금 네.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상승 전환은 했지만 공모가를 여전히 밑돌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최근 상장했던 기업들도 좀 살펴보니 원준, 아스플로 역시나 상장 후 주가 흐름이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모주 투자할 때도 업권 내 경쟁력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조언이었고요. 꼭 중소형주, 중소형 공모주, 뭐 대형 공모주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하기보다는 업계 내 경쟁력이나 실적 구조, 매출 구조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내용들에 대한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조언을 전문가가 주었으니까요. 이 부분 투자하신다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뉴스 이슈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